마치 살쾡이의 눈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 살쾡이의 눈처럼 예리한 통찰은 재능의 씨앗을 품은 자에게 주어진다.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은 풍부한 재능, 깊은 성찰, 고상한 취향. 이 세 가지를 키워가는 자만이 그 눈빛으로 세상을 밝히리라. 재능은 학습과 경험 속에서 꽃피우니 지속적인 배움, 독서와 대화 속에서 깊어지는 통찰력은 삶의 길을 넓고 깊게 만들며 그 재능은 끝없는 노력을 통해 빛난다. 성찰은 고요한 마음의 거울,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 내면의 진실을 찾아가는 길에서 자신을 알아가는 자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바른 길을 보리라. 고상한 취향은 예술과 문학, 음악 속에서 자라나 삶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며 세상의 향기를 찾아내는 능력. 이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닌 삶의 본질을 꿰뚫는 자에게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겸손과 열린 마음을 가지라. 타인의 지혜를 듣고 배우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자는 결국 그 마음에서 가장 깊은 빛을 얻으리라. 마치 살쾡이의 눈처럼 어둠 속에서도 진리를 보는 자는 옳은 것을 파악하고 통찰하며 그 눈빛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채는 삶을 환하게 비추리라. 당신은 신이 당신에게 준 최고의 선물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풍부한 재능, 깊은 성찰, 그리고 고상한 취향,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면 마치 살쾡이처럼 눈에서 광채가 쏟아져 어두운 곳에서도 사물을 잘 통찰하고 깨닫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신이 준 선물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